자, 1번. 다음 값들 중에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진법 변환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진법 변환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과번은 205인데 얘는 10진수입니다. 이런 얘기고, 나번은 1011. 요거는 이제 2진수라는 거잖아. 그리고 웨이트 밸류가 1, 2, 4, 8, 16, 32, 64, 128. 그러면은 128에다가 64 더하고 8 더하고 3 더하면은 203이 되겠지. 자, 그런데 그 313의 요 8진수. 자, 이제 8진수. 예, 8진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도 하라 그랬어요. 이제 2진수로 하면은 3비트가 된다 그랬잖아. 뭐 이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2진수는 3비트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3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면 3이지. 1은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다. 110. 그럼 2진수로 바꾼 거죠. 2진수로 바꾼 다음에 웨이트 밸류 1, 2, 4, 8, 16, 32, 64, 128.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암산돼. 얼마? 이것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12. 자, 요건 몇 비트 하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개씩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자, 초보를 위해서 12A라 그랬지? 11은 B, 12는 C, 뭐, 13은 D, 뭐, 14는 E. 15가 F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C니까 12가 돼야 되는 거야. 12가 되려면은 1, 2, 4, 8이니까 1, 1, 0, 0. 이렇게 되면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11이 돼야 되는 거지. 11이 되려면은 1, 2, 4, 8. 이제 11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10 만들고 여기다가 하나 더 치면 1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1, 2, 4, 8, 16, 32, 64, 128. 128에다 64에다가 8 더하고 요거 더하면 같네. 그러니까 얘도 203에 요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기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법 변환하는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좀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봐. 2번. 자, 10진수 40의 2의 보수를 2진수로 옳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40이래요. 40. 자, 40을 지금 몇 개로 물어봤어? 둘, 넷, 여섯 개로 물어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러면은, 1, 자, 초보, 4, 8, 16, 32. 40을 만드는 거예요. 40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1 치면은 32가 떨어져 나가지. 여기다가 1 치면 40이 되지. 나머지는 다 0. 그런데 자, 이거 2의 보수, 그러니까 요거를 1의 보수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 바꿔라. 그래서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거는 1, 요거는 1.
여기에다가 이제 2의 보수니까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2의 보수지?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0. 하나 올라갔는데 또 0. 하나 올라갔는데 또 0. 여기 1. 맞아요? 이게 답이지?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응? 3번. 자, 이진수. 1100. 0111. 1100. 0111. 자, 요거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자, 그레이. 그레이는 이거에서 요걸 기억하라 그랬지? 응?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1. 그지?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하면은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이 나오는 게이트가, EXOR 게이트라 그랬죠? 응? 입력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출력 1이 나오는 게이트지. 자, 그래서 1은 짝수니까 0. 요거 2개, 홀수니까 1, 요거는 0, 요것도 0. 이렇게 되면은 0, 1이니까 홀수니까 1, 요거는 짝수니까 0, 짝수니까 0. 이게 그레이로 바꾼 겁니까?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